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구절들을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예수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몇 주간 지나온 한 3, 4년을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제가 청년부 디렉터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2018년도 10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도, 그리고 지금 이제 21년도 6월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런저런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은 기도를 한 기도 제목이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청년부 기도더라고요. 뭐 기도의 많은 퍼센트가 청년부 기도였던 거를 또 다시금 좀 확인을 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쭉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좀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키워드처럼 기도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 좀 많이 떠오르고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많이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두 단어가 하나가 헌신이라는 단어고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좀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헌신의 계절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아십니까? 이 헌신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헌신이 이 히브리어로 이 네다바라는 단어인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가 온전히 이제 불살라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번제로 드린다 할 때 나를 불살라 드린다, 뭐 그런 의미가 이제 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이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마리아의 마음인데 이 마리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헌신이다라고 하면은요, 흔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고 있으면 헌신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하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헌신은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 짓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학업에도요 나를 온전히 던져야 됩니다. 이 학업에도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을 해야지만 그 분야에서 우리가 그 전공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성 교제 역시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마찬가지죠. 이 교제에도 우리가 헌신을 해야지만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헌신하지 않는 직원이 어찌 직장에서 계속 잔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헌신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요구가 되는 그런 것이고요. 이 헌신이 의외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제자 훈련 세미나를 좀 참석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 제자반을 이 온라인으로 100% 좀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제자반을 진행하다 보니까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또 이런저런 한계와 제약이 있어서 이제 종강이 7월 셋째 주인데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그 목마름 때문에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좀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 갔다가 제가 꽤 좀 이렇게 재밌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 세미나가 100%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참여자가 한 3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에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룰이냐면은 줌으로 하는데 이 줌의 화면을 100% 켜놓고 거기에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빡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이 되는데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뭐 10분짜리 쉬는 시간이 3번 정도 있고 식사 시간 1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줌 화면을 100%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줌 화면에서 만약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혹은 정지 화면을 딱 해놨다 그러면은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 5명당 스텝이 1명 정도씩 붙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체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좀 빡빡하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세미나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얻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 300명 정도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죠. 그러면 이제 군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 숨어서 뭐 졸든지 딴짓을 하든지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화면이 생중계가 되고 이거를 체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프라인일 때보다 집중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체험을 좀 했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확실히 헌신을 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구나, 나를 완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헌신은 우리의 삶의 승패를 가늠짓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헌신의 영역은 나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 헌신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결국 나도 살아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탐욕의 반대가 양선이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양선은 이웃에게 말 그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양선을 하면은 오히려 탐욕이 깨지고, 그랬을 때 이 탐욕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것인데 양선을 통해서 탐욕이 깨지니 내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힘듭니까? 쓰는 게 힘듭니까? 다시요. 돈을 버는 게 힘듭니까? 쓰는 게 힘듭니까? 없어서 못 쓰죠. 대부분 이게 뭐 버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쓰는 거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빠듯한 예산으로 한 달 생활을 이렇게 영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이렇게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정말 큰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돈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죠. 오히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오히려 졸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 의미를 전제로 다시금 이 문구를 보면요. 정말로 큰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큰 사람은 쓸 때 쓸 줄 알고 자신의 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시면은요. 클 대자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뭐 이걸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작을 소 클 때는 거의 다 알잖아요. 이 클 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람인자에다가 짝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짝대기를 딱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게 바로 클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남의 짐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뉴스를 보는데 정말 통 큰 분을 봤어요. 400억이 되는 자신의 땅을 한 의과대학에 기증한 분을 봤는데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400억이 작은 돈이겠습니까? 당연히 큰 돈이죠. 정말 어렵게 모은 그 400억을 한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분을 봤는데 정말 큰 사람이죠. 언제나 그렇지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말 못할 그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뭐 돈일 수도 있지만 뭐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은사일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얘기죠.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네 가지 본문을 다 볼 수는 없겠고 오늘 읽은 요한 본문과 그리고 마태복음을 좀 중심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병행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 2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좋은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즉 마리아의 헌신은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고귀한 향기가 나는 그런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축복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13절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꼭 얘기해서 이 여자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강단에서도 제가 지금 이 여인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헌신의 사람이었길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서 마리아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헌신이에요. 이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을 받을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즉,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받을 그 대상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큰 잔치가 열렸어요.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 12장의 바로 앞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던 그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죽음을 이길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흔히 생각하기로 이 잔치가 당연히 그럼 나사로의 집에서 열렸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행 본문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분명히 이 장소가 나와요.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는 똑같아요. 이 시몬이나 나사로나 같은 동네 살았거든요. 같은 동네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는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잔치가 열린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딱 두 사람만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두 사람만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잔치집에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 명이 마리아고 그리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1절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 여기 보니까 언제라고 나옵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날짜가 나와 있는 거는요 그 날짜를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날짜라는 얘기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에게 배반당하셔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잡혀가셔서 동물뼈와 납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 딱 6일 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쉬우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모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그죠? 병을 고쳐줬다고, 죽음에서 살려줬다고 자기들의 기분과 흥에 겨워서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아무리 많은 고기랑 아무리 많은 음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먹고 마실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6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과 표정을 읽었다면 이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라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성대한 잔치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만이 그걸 읽었어요. 이 마리아는 너무 정성껏 준비한 향유 옥합, 즉 향유가 들어있는 이 항아리를 가져다가 깨뜨려서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항상 기억을 하세요. 모든 헌신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헌신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헌신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은 유월절 6일 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죠. 이것은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뒤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딱 이 타이밍에만 할 수 있는 헌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헌신을 너무나 시기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은요, 이 행운의 여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행운의 여신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세 번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잡으면 그 삶이 펼치고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 많이 사람들 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리스 신화에 있는 얘기인데, 이 행운의 여신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름답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운의 여신이 못생겼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래가지고 행운의 여신이 올 때 이것을 모르고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딱 잡지 못하고 놓치면 그 뒤엔 잡을 수가 없대요. 왜? 뒤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행운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기회랑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가 지나가버리면 잡을 수 없는 게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때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고픈 마음과 느낌을 주실 때는 그때만 할 수 있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은 지금 항상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항상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할 수 있는 그 헌신은 항상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영역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관계의 영역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영역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맞아. 내가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것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부담감을 주신다면 그것을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칠 때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계산을 초월하는 그런 헌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딸을 낳게 되면은 어머니가 항아리를 하나를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항아리를 준비하다가 거기다가 향유를 조금씩 모읍니다. 이 향유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조금씩 조금씩 평생에 걸쳐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적금 드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딸아이가 결혼할 때쯤 되면은 그것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리아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떠나신 부모님이 어릴 때 남기신 향유 옥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값으로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는 그런 가치인 것이죠. 게다가 이것을 사실 값으로 따져봐도 엄청난 가치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하면요,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다 라는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석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은 한 일꾼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먹을 때도 쓰고 그리고 뭐 이동할 때도 쓰고 뭐 의식주에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일절 안 쓰고 100%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 이것을 성경 속의 사건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감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성인 남자만 5천명이 있었는데 이 성인 남자만 5천명이 있는데 거기 또 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빌립이 얘기를 합니까?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 딱 계산해 보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성인 남자만 5천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노인분들, 아이들, 여성분들 합하면은 일반적으로 5천 곱하기 4, 2만 명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만 명을 먹여야 돼요.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1인당 아주 싸게 잡아서 1인당 예산을 1,000원으로 잡아서 1,000원에 맞춰서 물이랑 이제 빵을 준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물론 되게 싸게 잡은 거죠. 요즘에 1,000원으로 뭐 어떻게 먹입니까? 하지만 1인당 1,000원을 잡아서 2만 명을 먹인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예,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도 아무리 싸게 잡아도 2천만 원인데 300데나리온은 아무리 싸게 잡아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한 방에 예수님의 지금 발에 쏟아 부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가론 유다가 그게 딱 계산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만 명이나 구제할 수 있는 돈을 왜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낭비하냐. 자, 여러분 이 소나타가 새 거가 한 대가 한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나타 한 대를 한 방에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진짜 고민을 한번 좀 많이 해봤어요. 만약에 제게 갑자기 3천만 원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큰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눈 딱 감고 그냥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을 수 있을까? 이거 참 쉽지 않은 결단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회 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다음 주에 나올 때 통장에 있는 돈 10원도 빠짐없이 다 인출해서 헌금 드리고 그런 사람들만 예배합시다 하면은 다음 주에 누가 나와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액수에 감동을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3억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아까워하면서 드렸다면 그것을 감동을 받지를 않으셨을 텐데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그런 향유옥합을 전부 쏟아 부으면서도 그걸로도 마음이 부족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큰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뭘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드린다고 주님께서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다 주님이 주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마저도 그분이 주셔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 그분이 가져가시면 지금 숨 쉴 수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사실은 그분이 주신 걸 다시 그분께 드리는 것인데 그분에게 그것이 무슨 만족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헌신도 헌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감히 헌신이란 단어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 3천만 원이나 드렸다고 소나타 한 대 값이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생각조차 그런 계산조차 없어요. 그저 감사해서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다 드리고도 부족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 목마른 마음이, 그런 배고픈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주위의 비난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는 분들 옆에는 항상 그 헌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평가는 왠지 모르게 늘 부정적입니다. 꼭 목숨 걸고 헌신하면은 주변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흠을 잡아내서 그 흠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바쳐서 드리자 그 주변에서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요거 보기 한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3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냥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또 트집을 잡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고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틀린 거다, 성경의 기록이 틀렸다, 거짓말이다. 저는 왜 그렇게 보려고 하는지 그 심보가 정말 고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머리에 붓는 그 부분에 꽂혀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요한은 발에 꽂혔기 때문에 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합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전부 다 주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던 모든 공간이 향유로 가득해졌어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현장입니까? 우리 청년부 가운데 누군가가 온전한 헌신을 드려서 이 청년부가 헌신의 향기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도 바로 옆에서 그 마리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자, 4절을 보시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자, 가롯 유다만 나오고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가롯 유다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비방을 하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말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즉 전부를 바치는 그런 헌신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좋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는 무슨 저 여자의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심지어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 아니 그걸 팔아서 예수님 발에 붙지 말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은 훨씬 더 좋은 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왠지 합리적으로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가롯 유다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마음에 사랑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팔짱을 끼고 뒤에서 그 헌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응원해주고 묵묵하게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의 비난과 비방과 공격이 들려온다면,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해 온다면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과 비방에 걸려서 넘어지면 사단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한 평가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린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저 여인만이 나의 마음을 읽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 부여입니까? 주님의 그 고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다 헌신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그 시간까지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요. 늘 신실하게 늘 게을러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에 헌신을 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시간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앞의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헌신하는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계속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왕에 무엇인가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간절히 바라기는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귀한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왕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고 헌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6장 13절이 좀 이번 주간에 많이 떠올랐는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지체를, 즉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의의 무기로, 사단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 던져주지 말고 죄에게 헌신하지 마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실 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걸림돌이 되는 나의 왕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